자세로 장시간 또 반복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에 손목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.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. 또 손목의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있는 삼각섬유연골의 어떤 손상도 생각할 수 있겠죠.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가 손가락 힘줄을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손가락 힘줄과 함께 지나가는 신경이 힘줄이 부음으로써 더 자극이 되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삼각섬유연골을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임에 의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반대로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서 이어지는 건초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는 작업 환경이 좀 편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우스의 크기 자체도 사용자의 손 크기에 잘 맞아야 될 것이고 손목이 과하게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에 손목 밑에 받칠 수 있는 마우스 패드 같은 것들 또 팔에 받침대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삼각섬유연골은 우리가 팔을 안쪽으로 많이 비틀수록 또 많이 꺾일수록 더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팔을 편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팔을 구부리고 썼을 때는 손목이 많이 돌아가야 마우스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팔을 펴게 되면 어깨에서 어느 정도 같이 돌아가는 자세로 보상이 돼서 손목에 무리가 좀 덜 갈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해서 아예 좀 세워놓은 자세로 손목이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시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업무 중에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들을 틈틈이 해주면 손목 통증이나 이런 관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에 나오는 운동 방법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미리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